이번 달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실내 체육 시설 금연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일단은 석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취재 김재화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당구장. 이달 3일부터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실내 체육 시설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거나 창고를 흡연 공간으로 개조한 곳도 있습니다. 이 당구장은 약 200만 원을 들여 당구장 내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당구대 레일 위에 담배를 두거나 담뱃재가 나를 걱정이 줄어 한층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기가 쾌적하니까 좋고, 그다음에 저희도 흡연자지만은 흡연량이 줄으니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PC방도 전반적으로 금연 추세니까 전반적으로 금연이 맞지 않냐. 광주의 다른 실내 체육 시설인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은 창고를 개조해서 흡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일하는 입장이고 제가 흡연을 안 하니까, 네, 저는 좋은데, 근데 이제 손님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제 흡연 부스를 따로 만드실 거예요. 실내 체육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그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내 체육 시설보다 먼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PC방의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이 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